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김대웅 기자 레알 시승기 소개해드릴 차는 이번에는 이 도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차를 한번 뽑아! 야! 너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13년형 가장 핫한 자동차, 가장 최근에 나온 자동차 뭘까요? 한국 GM에서 만든 소형 SUV 자동차 트렉스입니다. 과연 트렉스 어떤 차가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자, 트렉스 소개합니다. 네, 지금 도심형 ULV 트렉스 소개했죠? 소개하고 지금 도심을 통과해서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차가 막혔을 때도 첫 느낌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속에서 좀 엔진 변속할 때 차가 좀 약간 튕기는 그런 느낌도 났었는데, 그러나 뭐 지금 80km 이상으로 가는 이 속도감은 나쁘지 않다! 그냥 부드럽게 빠진다 라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계기판하고 이 센터패시아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 단순함은 역시 아베오 기반으로, 여러분 아베오 아시죠? 아베오! 그리고 아베오 기반으로 했던 이 센터패시아와 이 실내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너무 단순해. 단순하니까 조금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은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의 위치다. 위치가 이렇게 눈에 시야에 가급적이면 보여야 되는 거죠. 다른 수입차나 고급차들은 상당히 이렇게 위쪽에 내비게이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자꾸 눈을 이렇게 아래로 쳐다봐지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아직까지는 내비게이션은 작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트렉스에서 야심차게 얘기했던 마이링크 브링고 시스템을 써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잠깐 위치가 아쉽지만, 이 지금 또 아쉬운 게 연결을 스마트폰하고 했지 않습니까? 제 거 스마트폰하고. 지금 다 무선으로 다 되는데, 우리 트렉스는 아주 신나게 유선으로 만들어놨어. 신나게 유선 잭이 안 꽂아지면 연결이 안 되는데, 일단 뭐 충전 뭐 그런 개념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유선으로 가는 거는 모든 게 유선으로 가는데 조금 이용자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고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솔직히 보스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경쟁사에서는 이걸 넣었다고,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넣었다고 광고를 빵빵 하는데, 트렉스는 소리 소문 없이 딱 넣었잖아요. 실제로 들어보는데 아, 사운드 괜찮아. 아, 소리 괜찮아요. 진짜로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잘 해놨다. 단 최상급에만, 지금 이거는 최상급 LTZ 모델인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하위 개념, 하위 모델은 없다라는 이런 좀 단점이 좀 있긴 있지만, 아무튼 보스 오디오 시스템은 소리 괜찮다! 스마트키가 있는데 없잖아. 지금 여기 이 돌리는 키. 와, 진짜 좀 이 최상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없나 봐요. 트렉스는 이 스마트키는 안 만들었는데 아마 어떤 뭐 전략이 있겠죠. 그러나 이 내장재를 쓰게 되면 이거 꽃니라고
기스 작살입니다. 작살. 기스 작살. 네, 지금까지 한국 GM의 트랙스를 가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도심형 라이프에 맞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봤는데요. 나쁘지 않다. 특히 아줌마, 엄마들, 젊은 신혼부부들 타기에는 무난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차들 뷰익, 앙코르, 그 다음에 오펠, 모카라는 차들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트랙스도 한국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결국 이 반응은 우리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가격도 역시 판단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결국 아쉽지만, 가격은 아쉽지만 그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대훈이었습니다. 자, 노컷부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즌2 레알 시승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